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. 그래서 관상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니까 느끼니까 만들어 놓으신 분이 그보다 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겠는가.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아유 그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 아니시겠는가. 그래서 세상살이를 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름다우신 그분을 좋게 모시는 것이 관상생활의 출발점입니다. 저랑 카메라 감독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촬영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.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미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. 물질적이든 뭐든 술을 조심하게든 먹을 수도 있고 차치를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카르트시의 수도원과 수도사들을 떠올릴 것이다라는